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 저녁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FOMC 발표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2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총 상단에 20위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SDS 한 종목을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형주 가지고 계셨다면 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대형주의 주도 아래에서 오래간만에 코스피는 2%가 넘는 지수 상승이 보여졌고요. 코스닥 역시도 900선을 회복하면서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HLB가 또 한 번 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들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BOJ부터 뭐 GTC 2024 컨퍼런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FOMC와 마이크론 실적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향방이 계속해서 이런 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총 상단의 종목들의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모습을 또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 함께하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인사드릴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그래도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상승을 보여줄 때 그래도 지수가 이만큼이나 올라와줬으면 개별 종목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 반열에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관련주들은 못해도 5%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조금 올라간 상황에서 그냥 머물렀었다라는 거. 그래서 별로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었던 제약바이오주는 아직도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주 오늘 또 한 번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 나온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로 인한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으나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 것, 수급의 동향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G와 6G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금 오름세를 크게 가져갔는데 과연 지속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테마냐라는 걸 봤을 땐 지속적인 모멘텀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테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6G, 5G 관련주부터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까지 흐름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좀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동진세미템이요.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3,500원에 5%요. 오, 오늘 이 종목 급등한 종목이라서 일단은 수익권에는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네.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주셨었던 분 맞으실까요, 혹시? 네, 네. 그죠? 그 전에. 네, 44,9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한 번에.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익절해 봐도 네. 괜찮다라는 의견이긴 한데 딱 한 가지만 네. 이제는 네. 놓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딱 한 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네. 종가가 얼마에 끝났는지 보셨나요? 네. 그 종가 가격이 47,950원이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종가가 네. 47,950원보다 한 틱이라도 네. 높으면 익절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내일 종가가 네. 47,950원보다 낮으면 그 자리에서는 네. 다 던지셔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야 돼요? 네. 예. 자, 왠지 이유 몇 가지만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52,100원이라는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 있겠지만 매수가가 너무 네. 높으셔서 본전을 네. 넘어갈 때 44,900원을 네. 넘어가는 날 종가가 44,900원보다 위에 있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늘 한 번에 넘겨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색 네. 저항선이 올라왔어요. 아, 예. 그래서 그 파란색 저항선을 단기적으로 네. 뚫고 올라간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네. 47,950원을 네. 이탈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네. 하락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매수했던 본전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데 굳이 내려가는 걸 지켜보기보다는 수익구간 왔으면 네. 빠르게 정리하는 네.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일 종가가 47,950원. 네. 3시 20분에 네. 찍히는 가격이에요. 네네. 3시 20분에 47,950원보다 높으면 안 판다. 네. 낮으면 네. 판다고요. 판다. 네. 네. 그리고 내일 47,950원보다 높이 끝나면 그 다음에 네. 익절하는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 웬만하면 네. 이 정도까지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7,700원. 47,700원. 네. 47,700원까지 네. 내려온다면 그래도 네. 버텼지만 전고점인 네. 52,100원을 못 넘어갔구나 라는 거 네. 확인하고 매도하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네. 52,1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자리를 네. 어디로 잡을까요? 52,100원을 네. 깨면 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부터는 그냥 5%시니까 1%씩 네. 위로 걸어서 익절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와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52,100원 못 넘어가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장중에 더 올라가면 그냥 매도해도 되겠어요? 장중에? 아, 그럼요. 잘 보세요. 네. 제가 만약에 네. 동진세미캠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네. 똑같은 관점이지만 52,100원을 네. 당장 내일도 넘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장중에 52,100원을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넘어갔다가 이탈한다는 말은 이거 다시 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도 지금 수익구간이 네.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볼까라는 관점은 생길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마찬가지로 3시 20분에 네. 52,100원보다 낮으면 나는 그냥 네.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놓는다. 그렇다면 네. 언제 체결이 된다? 3시 30분에 네. 동시호가, 장중 동시호가 네. 시간에 체결이 되면서 익절이 되겠죠? 네. 그렇게도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5만.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자세히 맨날 못 보니까 네. 얼마 정도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낮에? 일단 가장 중요한 네. 거 오늘 많이 올라가고 거래대금도 붙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 큰 하락이 안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오늘 수급을 보면 외인 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은 별로 안 들어왔지만 거기에다가 네, 네. 프로그램도 네. 또 110만 주나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아, 얘네들 네. 수익을 한번 크게 내보겠다라는 심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왠지 내일 한 번 더 위로 네. 쏘아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네. 네. 47,950원이니까 49,000원. 네. 49,000원. 5만 원. 5만 원. 5만 1,000원.
네. 5만 2천 원에 총 4번에 걸쳐서 네. 1%씩 매도를 걸어놓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 다음에 남은 물량 1%는 5만 2천 100원 네. 넘어가면 갑자기 더 심하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올라갈 때 아무 데나 매도하셔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네. 예. 고점 가격 구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가가 네. 너무 비중이 높으신 자리에서 들어갔으니까 네. 여기에서는 네, 네. 내려와서 네.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거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네. 계단에다가 익절해 보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 앞서도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또 종목 상담을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잘 전화 주셨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450원에 비중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두 번 하셨대요. 4,450원까지 평단을 맞추셨는데요. 계속 내리는데 진짜 좀 손절을 해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 종목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면 추세가 꺾인다.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 가격을 안내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과거 시점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중에 3,060원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3,060원의 가격을 이탈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좀 어정쩡하다면 3,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2,000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까지 내려온다라는 걸 손절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내가 DR텍으로 손절할 마음은 없지만 본전에서라도 팔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자, 첫 번째, DR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인 즉,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흑자폭을 더 키워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로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맞으나 DR텍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3,575원이 지지선,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4,530원 구간을 저항선으로 잡아놓고 해당 종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4,53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본전에서 조금 올라온 자리에서 익절해보자라는 관점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어디에서 진입을 한다? 3,575원에서 진입해서 어디에서 익절한다? 4,530원에서 전량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만 익절하고 혹여나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익절, 약익절 하시는 거고 만에 하나 3,000원을 이탈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다시 자리를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과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까지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지금 전화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로보로보고요. 아, 로보로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450원에 20%인데요. 5,450원에 20%요. 네, 지금 사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아주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많이 돼요. 사실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거 한 30%였었는데 네. 3분의 1은 손해보고 손절을 하고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종목 교체하라고 그러시겠죠, 뭐. 아닌데요? 버티세요. 아니에요? 버티셔야죠. 버티셔야 아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아, 산지가 좀 됐어요. 산지가 좀 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네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답변을 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로보로보 6개월 네. 이상 들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가능하세요? 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6개월이요? 6개월은 네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저라면 네.
어차피 물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종목으로 손절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돌고 있는 테마들의 종목을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로보로보에서 나온 손해액만큼을 빠른 시일 안에 네. 복구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조금 어렵죠? 쉽지 않던데요. 조금 네, 어렵죠? 안 돼요. 그러면 네. 로보로보는 지금 자리 너무 네. 좋은 자리예요. 아, 자, 그래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 네.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 4,750원입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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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점차 주가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4,750원 가격 구간이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네, 네, 네.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있는데 이게 교육용 로봇이더라고요,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언제 바뀔 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간과하고 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용 네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네. 로봇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지금 뭐 물류 쪽이나 아니면 의료 쪽이나 이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용 로봇이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의료용 로봇들의 테스트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때 똑같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엔젤 로보틱스 상장되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죠? 예, 그리고 아, 두산 예, 예.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던 만큼 로봇 관련주 네. 이제 슬슬 모멘텀과 뉴스가 나올 시기가 도래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그리고 그 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사업군이 로봇 관련 사업인데 이 아, 자리가 네네. 지지선이라는 거를 차트로 봤을 때 확인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네네.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종목인데 여기에서 네네. 손절한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차라리 6천 원 네. 찍을 때 약익절하시고 처리하시는 건 괜찮아도 저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7천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내려올 때 손절하시는 방법 너무나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네.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 자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손절을 네. 하셨다라는 건 아, 내 관점이 틀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매매 철학은 있으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4,750원, 지금 4,770원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단위가 한번 볼까요?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변동성 크게 없네요. 그렇다면 네네. 내일 장중에 네. 잠깐 하락한다면 4,75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 아랫단에 네네. 너무나 확실한 지지선이 되는 4,590원에서 손절했던 네네. 물량 추가로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아, 네네. 네, 더 담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 담으셔가지고 6천 원 올라갈 네. 때 이 종목은 적정 네네. 주가가 지금 나와지고 있는 건 6,500원이거든요. 6천 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 정리하고 그 다음에 6,500원까지 네. 끌고 가서 남은 물량 익절하고 나오셔도 괜찮다라는 게 제 관점인데 그리고 네네. 로봇 관련주는 이슈가 한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루 이틀 상관에도 상한가 가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주가가 내려온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바닥 구간에 네. 있는 종목인 만큼 이슈만 네네. 나와주면 뉴스 하나만 떠주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급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버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목표가는 그럼 얼마나 봐야 돼요? 목표가요? 네네. 욕심내지 마시고 맥시멈 6,500원까지만 보세요. 아, 6,500원이요? 6,000원까지 아,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 높기 때문에 6,000원 네. 넘어가고 나서 6,000원 이탈되면 그때는 네. 좀 정리해보는 생각을 가져봐도 괜찮겠지만 우선 1차 네.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 6,000원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6,000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와 함께도 목표가까지 잡아주셨는데요. 6,0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우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만 3천 원에 40%.
40%요. 네, 지금 매수가 부근에는 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거 저기 오늘 했어요. 오늘요? 예. 근데 매수하시자마자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그걸 몰라서요. 사셨을 때 그걸 알고 들어가셨어야죠.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매수하신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누가 추천을 해주던가요? 예, 증권회사에서 한미반도체 좋다고 얘기하길래. 네. 그러면 샀어요.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지는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예.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목표가는 예. 정해드릴게요.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손절은 지금 21 이동평균선이 다 따라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9만 2천 원 예.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예. 아무리 높은 자리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뛰어 올라가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꺾여 내려간다라는 건 삼성전자를 예. 따라가지 않는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만 2천 원 예. 이탈할 때는 손절. 그것이 예. 아니라면 10만 원에서 익절하시는 전략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해결 부탁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 미포조선. 현대 미포조선이요? 75,020%예요. 75,000원에 20%요? 예, 네, 예. 요즘 뭐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얘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와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셨을까요? 한 두어 달 됐는가 매수한 지는? 두어 달 정도요? 예, 아이고, 네. 올라가질 않고 걱정이 되세요. 떨어질 때 매수하셨네요. 예. 자,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지지선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한데 저점을 찍은 예.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예. 보시면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 파란 색깔로 63,665원이라고 적혀있는 호가의 단위랑은 조금 다른 가격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가 지지선입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이 구간, 예. 이 구간인데 과거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이 지금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거에 더 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해당 가격 구간에서 머물렀었던 기록들이 있다라는 걸 미루어 봤을 때 현대 미포조선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9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바라보면 예.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희마리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예. 대략적으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좀 장기적으로 들고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예.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되 혹여나 현대 미포 조선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 8만 원을 넘어갈 때는 익절을 해보시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조선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는 찬바람이 불 때부터 이듬해 봄까지인데
급 찬바람이 불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그냥 주가를 빠르게 반등시키기 위한 용도인지를 확인하시고 본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약수익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아직은 현대미포조선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승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꽤나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종무관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어떻게 주실까요, 종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G전자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한 1년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절을 못 하셨을까요, 올라왔을 때? 욕심을 내갖고 더 했거든요. 욕심 나셔가지고. 예예. 자, LG전자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 종목은 이거 굳이 판단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할 때, 야 부자들 걱정은 뭐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걱정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 LG전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올해 CES2024에서 투명 TV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 모두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느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LG전자는 1년 정도 더 지켜보셔야 될 거고, 1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지켜보실 수도 있다는 관점이에요. 다만 익절하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12만 6,700원까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괜찮으실까요? 12만 6,000원이요? 네. 예예. 거기까지만 보시고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G전자는 주가가 내려가도 다시 올라옵니다. 오래 걸려도 와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선택하신 거라면 종목 자체를 잘못 고르신 거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샀건 올라올 기대와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거라면 매수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12만 원 넘어서 그때 익절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매니저님. 그런데 저희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자리를 조금 더 낮춰서 보셔야 돼요. 8만 원까지. 8만 원이요? 네. 지금 비중이 이미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많은 비중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면 그만큼 좋은 자리가 아니면 차라리 매수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8만 원 정도라면 동일 비중으로 진짜 LG전자에 목숨 걸었다, 나 이 종목 70% 살 거다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은 8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일단 목표가 12만 6,700원 잡아주셨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8만 원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까지 진단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심택이고요. 아, 심택.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만 8천 원에 10%고요. 3만 8천 원에 10%요. 예, 예. 아, 지금 요즘 계속 밀리다가 좀 그래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 도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대응책 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인의 추천으로요. 지인 추천이에요? 예. 자, 그러면 추천을 할 당시가 올해 초였을까요? 아니면 작년 말쯤이세요? 작년 말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걸 시기를 놓쳤거든요. 아, 그래서 매도를 못 하셨구나. 예, 예. 심택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네.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8천 원에서 네. 제가 목표로 드릴 수 있는 가격은 4만 2천 원까지 1차적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손절할 종목 아닙니다. 네. 네, 신태근 손절할 종목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추가 매수점은 어디에서? 추가 매수요?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혹시 더 밀리지 않을까요? 더 밀려도 2만 4천 원, 2만 5천 원대에서 아마 심각하게 지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춰서 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낮추느냐? 뭐 한 2만 7천 원, 2만 6천 원까지 낮춰놓고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네. 안 오고 올라가면 그냥 욕심 내지 마시고 4만 2천 원에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매수가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태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유의해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최인성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시점을 분석하는 눈을 기르는 방법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토론 종목이 매일매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방송 이후에도 최인성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에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59 참여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중에도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전략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또 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왜 깡 안 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작은 약간 그런 구호와 함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둘, 셋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깡! 네, 오랜만에 듣고 싶으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깡! 오늘 가져 나온 종목도 바로 깡으로 포착된 종목이죠. 일진전기입니다. 근데 상승이 끝나지도 않고 다른 전기 관련주 주춤할 때 이 친구 혼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그리고 3월 20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이었는데 구리와 전선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저압과 초고압 전압의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 6월부터 이미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부터 모멘텀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얼마나 걸린다? 못해도 최소한 1분기 이상의 시간은 소요가 필요하다. 왜? 변압기를 교체하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액이 기업에 찍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B2B로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음으로 결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보통은 9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길게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150일. 그보다 더 길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180일까지도 금액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액의 발생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일진전기의 상승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간 만큼 이제는 조심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AI 이슈로 인해서 전력 공급에 부족난이 생기고 있다. 누가 언급했습니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6G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테마는 전기 테마다.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기차의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될 수 있는 향후 2년 후부터는 또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도 한켠으로는 뭐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맞물려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전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먼 미래의 얘기죠. 6G, 단기적인 모멘텀입니다. 언제 주가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2년 후 마찬가지 언제 하겠습니까? 너무 먼 미래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AI 이슈로 인한 전기 관련주의 상승뿐이다. 그렇다면 일진전기. 자, 3월 5일 날 12,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17,280원이었어요. 두 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착되고 나서 주가 상승. 또 어제 포착되고 또 상승. 그런데 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토르시노가 떴는데 이 종목이 진짜 또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대원전선부터 시작해서 대한전선, LS일렉트릭, 다른 전기 관련주들의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기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토르시노가 뜨더니 오늘 와 또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저도 어제는 진입하기에 무서웠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깡 전문가라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수익을 이미 만들어낸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 관점을 드리기에는 저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르시노가 뜨면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뭐 이제는 말할 것도 없죠. 모두 다 아십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3월 6일 날 포착됐고 3월 20일 날 어제 리뷰를 한번 했었죠. 간암 신약물질인 리보세나립의 FDA 승인 기대감이 있었으나 여기와 맞물려서 뭐가 있었다? 사실무근의 대응이 있었죠. FDA 승인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받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는 미국 시장 출시 시 3년 내에 2조 원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내 간암 분야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LB 관련주들은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에코프로가 있죠.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이전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볼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제약바이오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뭐가 되면 이전 상장이 된다면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HLB 제약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날이 뭐였나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 FDA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고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해 준다면 문제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아래 꼬리가 달린 날 누가 봐도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해서 장이 끝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아래 꼬리로 닿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와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그래서 붙었느냐? 안 붙었습니다. 그 말인 즉 11만 4,600원까지 올라간 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모릅니다. 몰라요. 에코프로가 153만 9,000원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익절 자리를 점차 높여가면 되겠죠. 지금은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도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잡는다? 오늘의 시가 가격을 마지막 익절 가격으로 잡는다.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오늘의 종가 가격으로 바꿔서 익절 자리를 높여볼 수 있겠죠. 하지만 HLB 관련주들은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과 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답은 점점 줄어드는 거래량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역사적 신고가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LB제약, 자, 상승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붙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HLB는 아직 남았죠? 아직 남았는데 HLB의 계열사인 HLB제약이 거래량이 붙었다 하더라도 뭐다? HLB의 거래량이 안 붙으면 HLB제약은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가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게 이미 눈에 보여졌으면 HLB제약은 얼마를 넘어간다? 오늘의 고가도 넘어갈 수 있다. 자, 역사적 신고점인 33,600원은 이미 과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HLB뿐만이 아니라 HLB제약은 익절 가격을 어디로 높여놓는다? 여기로. 이해가 되시죠? 왜? 오늘 넘어가기 직전까지 무슨 자리입니까? 윗꼬리가 가장 높이 달렸었던 가격이죠. 그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익절한다. 하지만 이 가격까지 안 내려오면 HLB의 거래량이 안 붙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12거래일 만에 87%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HLB 제약을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 HLB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안 붙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 HLB의 거래량이 붙었으면 저는 HLB 제약 오늘 절반이라도 익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HLB 제약 어떤 식으로 익절 가격을 잡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 현정 아나운서님께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일진전기 그리고 HLB 제약 두 가지 종목 리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르 종목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또 검색기도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도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4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어떤 종목일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인데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총선과 관련돼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모나리자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발
뭐가 들어옵니까 한국으로? 황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황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뭘 씁니까? 마스크를 쓰겠죠? 모나리자. 모나리자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두루마리 휴지 쓰시는 분들 중에 모나리자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와 관련돼서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인데 이 종목 진입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자리가 또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등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꿈비가 혼자 날뛰었죠. 하지만 이 상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 투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하나씩 한번 읊어보죠. 화장지 제조 판매, 지류 제조, 일용 자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애국주로도 불리는 이 기업. 기적이나 화장지 역시 불매 제품 대상에 포함되며 애국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 생산 제품인 기저귀로 저출산 관련 정책주로 편입되어 있다. 총선, 대선 시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료의 소멸일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인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총선과 관련돼서 모나리자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한 모멘텀으로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자, 꿈비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아무런 내용도 없으며 주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꿈비도 마찬가지로 뭐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비는 또 한 번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다만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 뭡니까? 아가방 컴퍼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가 움직여줘야 꿈비도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제로투세븐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해 준다면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만 했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된다? 아, 1차, 2차가 완성됐으니 주가 내려와. 내가 여기서 사줄게. 3차 상승 구간이 나오기 전에 또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투세븐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 가장 무서운 친구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기 혼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가방 컴퍼니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 꿈비와 제로투세븐의 주가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아가방 컴퍼니는 좀 무섭다라는 거.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점을 찍고 3개월이 지났고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면서 이 자리만 넘어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열려 있다. 최소 20%의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나리자 오늘 종가 3,075원입니다. 이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3,295원 넘어가면 고삐 풀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만큼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